자,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 타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걸 건데요. 안전해라는 어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안전해 어플.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안전해 어플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근데 새로운 좀 내용으로 보완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낙크낙크낙 낙낙 구글 스토어에서 안전해를 검색해주세요. 안전해가 뜨죠?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전해 어플로 들어가면 짜잔,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지도가 보이고요. 낚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레저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카테고리는 고저 정보, 저희가 가는 곳의 고저, 즉 물놀이 타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분산권도 나와 있고 여름철 이한유지수, 요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피서 가실 경우에는 사실 이한유가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이한유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다 낚시에 들어가서 생활 해양 예보 지수, 요 카테고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수온이 나옵니다. 사실 수온 항상 제가 선장님들께 잘 여쭤보는데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수온으로 이런 조항을 좀 예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수온을 확인할 수 있는, 수온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어서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사실 제가 가장 이 어플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 요거는 위급 상황. 짜잔. 만약에 바다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혹은 위급한 상황이 있는 배를 확인을 했을 때 신고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는 여기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거든요. 여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드리기가 정말 애매한데 바로 안전해 어플은 이 정보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 대상은 해양경찰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보이세요? 문자를 통해서 나의 위치가 바로 찍힙니다. 위도, 경도, 위치가 바로 찍혀서 바로 누르면 바로 긴급 구조 요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그럼 여기가 어딘지를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도 마찬가지. 자, 똑같이 문자로 가게 됩니다. 안전해 어플은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신다면 꼭 설치를 해두시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정말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